제가 이 재정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.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허경영 본좌라고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그 공감 가는 말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. 와,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. 여러분도 그렇죠? 7,200억을 갖다 주는데 잠수함을 40년 전 기종으로 들여다보면 그 40년 전 이후에 개발된 잠수함들은 요거 다 피하게 돼 있지. 그죠? 어떤 바보가 잠수함 그대로 갖다 가지고 다녔어요. 지금 새로 만든 잠수함 못 잡아 시키 말하면 그거를 세상에 사가지고 온단 말이야. 이런 짓 하는 돈을 합치면 189조 원 날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385조 원의 연5% 정도만 아낀다. 그거 하면 20조 원, 20조 원. 20조 원이면요. 여러분이 지금 신문에서 봤던 온갖 가지 논쟁되고 있는 복지 다 하고도 떡을 치고 남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성남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. 나라의 비효율적 요소, 낭비적 요소, 부정부패 이런 것만 없으면 정말로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. 독일이 연방연 예산이 380조인가 480조인가 뭐 그렇대요. 근데 거기 인구가 8천만입니다. 그런데 대한민국에 비해서요. 복지는 엄청나게 좋습니다. 낳자마자 한 달에 20만 원씩 24살인가 5살까지 계속 줘요. 아동 청년 수당 주고 대학 가면 30만 더 줘. 물론 대학은 다 무료.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그 유럽의 최강국 아닙니까? 근데 예산 규모는 우리하고 비슷해요. 근데 우리는 왜 이러냐 도대체. 나쁜 짓 해서 그렇죠. 이 허경영 선생이 정말 아쉬워. 이거 너 이런 얘기 하지 말라. 허경영 씨 자꾸 띄워주면 안 된다고. 근데 그거 너무 훌륭한 말을 한 거예요. 근데 그거 너무 훌륭한 말을 한 거예요. 너무 훌륭한 말을 한 거예요.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. 정말로 진리입니다, 진리. 이 1년 매출 512조는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만들어낸 거 맞아, 맞아. 그러면 국가 기업으로 치면 매출 아니야. 그거를 연말 되면은 보도 부르고 뒤집든지 뭘 하든지 공사를 해야 예산이 나가. 아니, 그거 아끼면 무조건 좌천이야. 다음에 국회 가서 예산, 경제 예산 심의 하는 데서 빠지는 거예요. 저 예산이 좀덜 들어갔다는 거야. 저기는 50억이 전략됐대. 그럼 다음에 50억이 삭감이야. 무슨 이해가죠? 일도 안 하면서 예산 내려가는 거는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야. 이래가지고 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압박을 해. 야, 예산 다 집행해. 야, 오늘 저녁에도 회식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해! 뭡니까 이게?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.